어떤 레이저가 더 좋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최근에 나온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문신 제거를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에게 맞는 문신 제거 방법과 병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발품도 팔고 두세 달 이상 알아본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문신 제거하려는 분들이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문신 제거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대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문신을 받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최대한 빨리 지우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신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 전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문신 잉크가 그 구멍으로 더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조사하면 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신 후에 3주에서 6주 후에 시술을 받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신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흉터가 남지 않도록 레이저를 조사해 문신 잉크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바로 시술자의 핵심 노하우인데요. 그래서 저희의 노하우를 이용하면 흉터는 최소화하면서 잘못된 문신을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코웨이와 피코슈어는 현존하는 문신 레이저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코슈어는 제일 처음에 개발된 장비고 피코웨이는 최신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두 장비 모두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1초에 한 10조분의 1인 피코초로 문신 색소를 잘게 분해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원리인데요. 어떤 레이저가 더 좋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최근에 나온 피코웨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신 제거의 레이저의 경우에는 펄스 듀레이션이 짧을수록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피코웨이는 현존하는 피코초 레이저 중에서는 펄스 듀레이션이 가장 짧습니다. 짧을수록 문신의 색소를 더 짧게 부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신 제거는 컬러 문신인 경우에는 각 색상에 따라 특정 파장을 써야 더 잘 지워지는데요. 피코웨이의 경우에는 무려 4가지 파장이 있어 흑백 문신이나 컬러 문신이든 컬러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술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코초 레이저는 주변 피부 손상 없이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깨끗하게 지우기 때문에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한 레이저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코웨이와 피코슈어의 파장의 차이 때문에 하늘색 문신의 경우에는 피코웨이도 효과가 좋지만 피코슈어가 이 색상에서는 한수 위입니다. 먼저 R0 테크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회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문신 제거 치료를 PFD라는 약물을 도포해서 최대 4번까지 가능하게 한 시술법인데요. 정말 1회 시술로 4번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R0 테크닉은 기존 방법에 비해서 최소 두세 배는 빠른 치료 효과와 효과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술법으로 10회 이외 한 케이스와 R0로 4번이나 5번 정도 한 케이스를 비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R0가 일반적으로 효과는 더 큽니다. 제가 문신 제거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아프냐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문신 제거 통증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제가 하기 전부터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침대에 누워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통증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아프다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통증인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들 문신을 레이저로 제거하기 때문에 레이저의 열에 의한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에 의한 통증은 뜨거운 반면에 문신 레이저 시술 후의 통증은 살이 약간 찢어지는 느낌인데요. 이는 문신 가루가 폭발하면서 주위에 살을 살짝 찢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도 저통증 문신 제거법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문신 제거 통증이 10이라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는 저통증 에어쿨링 시스템을 이용하면 3에서 5 정도로 줄여서 시술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 다 제거가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대형 문신이 A4 사이즈 크기이고 커버 문신이 한 3번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두 문신을 비교해보면 커버 문신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대형 문신은 문신의 크기가 커서 시술 시간이 길어지는 것 외에는 작은 문신과 원리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커버 문신은 컬러에 맞추어서 시술도 해야 되고 여러 커버를 했기 때문에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치료이므로 시술의 수도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케이스 다 모두 어렵고 시술 시기간이 길지만 꾸준히 치료하시면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신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문신 제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신 제거 전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신은 하는 것은 쉽지만 제거 하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문신을 제거하는 병원 선택이나 제거법을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홈페이지 등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